조선을 성도리체 일본에 바친 매국노 이완용. 그의 불편한 진심이 담긴 글씨. 부부 합작묘 파묘 당시 불 속에서 꺼낸 이완용 아내의 관뚜껑. 조선 총독부가 땜질하듯 시멘트를 발라놓은 미륵사지 석탑의 옛 모습. 일본 제국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치욕의 비행기 전북호.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 머물러 있는 식민지 조선의 뼈아픈 시간들. 그 굴곡진 역사의 상흔을 만난다. 지난해 6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개관됐다. 이곳은 군산시와 대한역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기탁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개항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희귀 자료들이 가득하다. 군산에는 근대 역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일제 강점기 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관한 자료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대 역사 박물관하고 맞추어서 여기는 일제 강점기를 주로 조명하는, 그래서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역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이쪽 사진을 보니까 군산 항이나 군산 창, 뭐 군산 역 사진이 있는데, 예. 1899년이면 군산 항이 개항된 회잖아요. 예. 군산 항이 개항된 해의 사진도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귀한 자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제 관련한 자료들은 대부분 친일청산 때문에 많이 폐기해서 없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쉬쉬하고, 그래서 사라진 자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들하고, 그리고 그래도 일본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지 협력자들, 또 지한파들이 이렇게 간간히 보내주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생활상이나 군산의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군산을 보는 듯한데, 어느 전문적인 사진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같은 지역이 시대별로 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아마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거의 수십 년에서 백여 년 전부터 차례차례 준비를 해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닷물의 깊이까지 재왔기 때문에 이미 쌀을 수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99년 5월 군산이 개항된다. 일찍이 군산은 조선 왕실의 세금을 거둬들인 좋은 창고, 군산창이 자리했던 미국 집산지였다. 개항 후에도 호남평야의 모든 쌀들이 모여들면서 작은 어촌이던 군산은 경제의 중심지가 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뭐 일종의 뭐 포스터 비슷한, 예, 일종의 엽서인데요. 대표적인 엽서. 일본의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뭐 군산의 선물이라고 해서 무역 증가액과 인구 증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에 군산 시민들이 3만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인 숫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역액 증가표는 쌀 수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마다 쌀 수탈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이렇게 소장농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마치 자랑삼아 이렇게 선전하는 내용이죠. 선명하게 남은 만큼 생생하게 전달되는 역사의 아픔. 식민지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진 속 조선의 흔적은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일제 수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간다. 여기가 지금 전라북도 수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재밌는 사진 중에 하나가 지금 완주 팔경 중에 하나인 만경강 범선인데 이게 지금 만경강 물골이 지금도 이렇게 산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범선이 다녔죠. 그래서 그 범선이 다니고 있는 사진이고 정말로 귀한 사진이네요. 그리고 지금 포스터로 지금 제작한 그 미륵사지의 서탑의 모습 사진인데 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탑신 1층 위에 왼편에 지금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관계자가 위에 올라가서 의기양양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언뜻 보기에는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 안에 우리가 역사를 잃고 힘없는 나라가 되었을 때의 당하는 수모가 자연스럽게 배어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원본 사진이 있는데요. 당시의 일인들은 시멘트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어서 우리 문화재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발랐는데 사실 자기네들 문화재에는 절대 콘크리트 바른 것이 없다랍니다. 저 위에 마치 검정 제복을 입은 듯해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근데 저 위에 저렇게 쓰게 해서 촬영을 했다는 것은 수탈의 아픔으로 보면 한없이 강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문화재 사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실물 문화재의 실제의 높이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촬영을 할 때 항상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니까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이겠다. 그리고 네. 이 규모가 얼마만 할 것인가를 그 어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재 사진의 촬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2층에 올라가기가 참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옆에 쌓아둔 부분에 좀 이렇게 섰다든지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수탈의 아픔적 현실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발 아래 놓고 군림하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일제 식민지 수탈은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에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전시장 한쪽에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다. 최악의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친일파 이완용의 유물들이다. 여기는 만고역적 이완용의 유품들, 유물들? 네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일부러 만고역적을 꼭 넣은 것입니다. 왜 넣은 것이냐면은 사실은 만고역적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안에 내 이름을 넣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모진 고문에 저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라도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도 말하자면 그 사이에 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있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만고역적이라는 이름 밑에 네 글자 밑에 내 이름을 넣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완용은 아주 버젓이 자기 이름을 놓고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후세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란 덕에 친척인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간 그는 당대 권력자였던 양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25세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다. 규장각 대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완용은 1898년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는다. 이완용이 전라도 관찰사로 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관찰사를 했어요. 이게 부자지간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는 그 특별한 그런 케이스인데 32살에 그 관찰사가 되거든요. 그만큼 뒤 배경이 좋았다는 것이지. 이제 그 전라도 관찰사 할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에 취해서 전라북도 예산을 다 탕진해 버려가지고 예산 잔고가 비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탄핵을 시켜가지고 불러올려요. 파면된 거죠. 역사관 전시장에 걸린 이완용의 친필 글씨 두 점. 그는 당대를 대표하는 명필가였다. 조선미전 서예부문 심사위원회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서예의 죄가 깊었다. 이완용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족자에 남겨서 후세에 남기는데요. 이것은 말년에 쓴 것인데요. 근데 이완용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평생 소학 위하유냐, 후세 유인 차지심일 것이다. 지차심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내 이 배운 것을 여기다 써먹은 것을 내선일체를 통해서 조선하고 일본을 합작한 것이야말로 지금은 누군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후세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완용은 두 번 다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광복되리라고 봤으면 절대 치가 떨려서 이렇게 못했겠죠. 근데 두 번 다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해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 내선일체를 한 일이 아주 칭송받을 일이다라고 지금은 역적으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옆에 아주 큰 나무판이 하나 있는데 네. 후작 이완용 부인 양주조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뭔데 이렇게 부인 이름까지 이렇게 양주조씨까지 걸어있네요. 그러나요? 사실 이 유물이야말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유물입니다. 이거는 이완용 부인의 관뚜껑입니다. 관뚜껑이요? 네네네. 그래서 관뚜껑을 어떻게 다... 네. 검은 오치를 한 바탕에 붉은 글씨가 쓰인 이완용 부인의 관뚜껑. 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까? 전라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 조선의 최고 풍수 진주 사람 이연정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그 익산 미륵산 거기 선인봉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가 막 천하 명나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자기 가묘를 해놓고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유언에 따라 한 봉분의 부부가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그 묘소 봉분은 하나인데 그 안에 합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79년에 이완용의 증손자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할아버지 묘소를 파멸을 하고 유골은 그 강경천 지류에 이제 산골을 해서 뿌리고 거기에 부장되었던 그 관이나 영정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로 태워서 소각시킬 그런 계획으로 왔는데 워낙 그 유명인사고 하니까 이완용 관뚜껑은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매입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원광대학교 관, 이 관뚜껑은 서울대학교 총장 이병도 박사가 같은 오봉이시에요. 이게. 같은 문중이야. 그러니까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직접 내려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가져가서 뒤에 소각장에서 바로 보는 데서 이제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완용 관뚜껑이나 장례 때 사용했던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날 인부들이 이완용 부인의 관뚜껑도
이제 불을 태우라고 지시를 하고 갔어요, 가족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눈 밝은 사람 한 사람이 이게 태울 일이 아니다. 이한용 같은 그 최고 친일자에 관련된 이 언젠가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몰래 숨겨놨다가 사실은. 그저 그 가서 보시면은 관 뚜껑 밑에 하단부 한 20cm 정도가 불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타던 것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숨겨놨다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제 관련 그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알고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증해 주고 가셨어요. 이완용의 무덤이 있던 자리는 이제 채석장이 된 탓에 어디에서도 옛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단 이완용의 무덤이 있던 익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곳곳에 자리하던 이완용의 흔적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사실은 이제 전주에도 이완용이 비석이 완산에 있었어요. 완산이라면 지금 완산칠봉. 그렇죠. 예. 현재 이제 완산칠봉을 얘기하는 거죠. 1900년에 이제 그 전주에 이게 관찰사로 와가지고 굉장히 큰 비석에다가 전서로 완산 이렇게 썼죠. 그리고 자기 직함을 쓰고 전라도 관찰사 이완용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완용서 이게 써져 있으니까 전주 사람들도 이 비석을 땅에다 묻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는 없어졌어요. 탁본첩에 보면은 이 비석이 거기에만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완용이가 아, 완산에도 자기 흔적을 남겼구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안군 줄포면. 면사무소 창구 안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비석 하나. 이완용의 공적을 기린 선정비다.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적이니까 그렇게 세워둘 수가 없어요. 역적이니까 사람들이 그 비석을 캐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줄포 분들, 이렇게 부안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쪽 줄포 지역에 사실은 이완용이 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도로를 확장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완용에 대한 선정비를 세워줬다고 그럽니다. 뭐 그때야 당연히 이제 세워줬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일제강점기가 되고 이제 역적으로 이제 하니까 이완용이가 역적이니까 줄포 사람들이 이 비석을 아마 훼손해서 이제 없애려고 해서 이게 묻어 있는데 아마 면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조국을 일본에 바친 매국노 이완용. 그를 향한 역사의 존엄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식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고. 이완용 같은 경우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은 부역자라고 지금 평을 하는데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나의 생애 목표를 돈과 권력에 두면은 지금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으면 인간 자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전시물을 통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죽어서도 손가락질 받는 친일파 이완용의 유물 옆에 걸린 또 하나의 글씨.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두왕의 글씨를 한 점 저희가 이렇게 전시에 넣었습니다. 전라북도와 관련 있는 또 한 명의 친일파 이두왕의 흔적이다. 이두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완용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전라북도 장관을 지내고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에 이완용과 짝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를 수탈하는 데 아주 온몸을 바쳤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두왕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한 이두왕인데 우리가 이두왕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네.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이완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근데 이두왕이 저렇게 수탈을 선봉해.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낸 친일파 이두왕. 그의 친일 행적은 1895년 조선 백성을 울분에 차게 했던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도 을미사변 민비시해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대대장으로서 경복궁 경호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대대장이었던 우범선하고 같이 짜서 궁궐 문을 열어주고 낭인들이 들어와서 시해를 하게 방조한 혐의가 있어서 일본으로 망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자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체포령이 떨어지자 이두왕은 일본으로 망명해 14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하며 철저하게 친일의 길로 들어선다. 그에게 사형을 명령한 고종이 죽고 나서야 귀국한 이두왕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특사로 모든 죄가 사면됐다.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돼 호남 지방에 항일 의병들을 진압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에 앞장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두왕이도 당시에 많은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 기림봉에 거의 2만여 평에 달하는 토지를 장만해서 묘지로 조성해서 본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그 이두왕의 묘가 지금 전주 기림봉 자락에 있다는 얘기. 아, 네, 지금도. 아니, 그러면 전주 시민들이 가벼운 산행을 위해 많이 찾는 기린봉. 산을 오르는 여러 코스 중 완산구 중로송동 방면으로 오르다 보면 팻말 하나를 만날 수 있다. 기린봉 기슭에 있는 이 묘지가 일제강점기 초대 전라북도 도장관 이두왕이 묻힌 곳이다. 전라북도 관찰사 경술련. 네, 일본어고 한국어고 합병. 그래서 이것을 개칭했구만. 개칭. 도장관, 도장관으로 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런 말.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이렇게. 1910년 경술련. 국권이 침탈되자 관찰사에서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도장관에 임명된 이두왕. 그는 1916년 죽을 때까지 임기를 이어갔고 죽어서까지 친일 행적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비석을 이렇게 보면은 조선의 비석들은 빛도를 보호하는 이제 갓석. 갓석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갓석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비석의 형태도 이게 일본식이다. 이런 들어온 입구도 이게 우리 조선식은 저런 게 전혀 없어요. 저렇게. 조선은 망주석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망주석이나 아니면 이제 문인석, 문관석 이런 게 이제 전혀 없고 이런 어떤 일본식의 어떤 전혀 다른 어떤 묘제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썼다고 해서 도선 사람들은 전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식의 묘제 형식이 잘 나타나지 않은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런 일본식 석등을 세운다든가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이제 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묘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참여했던, 제가 봤을 때 여기 참여자 이제 명단이에요.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참여자 명단들이 자기 이름들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이제 없애버렸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린 흔적들이 이렇게 다 쪼아버렸어요. 이렇게. 그와 함께 했던 행적이 부끄러웠을까? 이두황의 묘비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수많은 이름들은 이젠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쪼아졌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영원하길 바라며 동족을 핍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민족 반역자 이두황. 여기 위치가 뭐 명당인가요? 명당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기름봉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름봉에 전기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 자리에다 세우지 않았을까. 지금도 이제 이두황이는 이제 역적이고 그 여기 도지사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조선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푯말을 붙여놓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하수인이었던 그의 진일 행각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치욕스런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다. 여기는 무슨 레코드판도 있고 축음기도 있고 막 그러네요? 막 가요가 이렇게 녹음이 돼 있나요? 아, 가요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요는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 비행기 사진이 있듯이 전라북도에서 일제에게 헌납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조선 전북호 해서 네. 제86호 비행기네요. 네, 그래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주들하고 이제 도민들을 동원해서 전쟁 물자를 제공한 것이고요. 전쟁의 광기를 보인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를 구축한다. 조선을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보급하고 지원하는 병참기지로 만드는 한편 대대적인 군용기 헌납운동을 펼친다. 우리 조선을 전시동원체제로 바꾸면서 군사훈련이나 작전에 필요한 무기들을 국민들의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기정 기부를 통해서 이런 무기를 구입하게 돼요. 그중에서 1935년에 전라북도는 이제 돈 많은 지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주들이 헌납한 전투기는 이제 지주호 또한 쌀밑자를 써가지고 미국호 이렇게 해서 전투기들이 상당수 일본군에 헌납이 돼요. 군용기 헌납운동에 앞장선 사람은 당시 전라북도 도지사인 손영목이었다. 보통 이제 도지사 정도면은 일본인들이 하는데 손영목은 구한말에 그 과거에 급제했던 그 인물이면서 좀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라북 도지사를 할 때 전 도민들에게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이제 성금을 내라. 그래서 폭격기와 전투기, 정찰기 이렇게 해서 세 대를 이제 헌납 계획을 잡고 모금을 하는데 다 목적 달성을 했어요. 전투기라면 지금도 대당 가격이 뭐 30억 이상 가잖아요. 보통 그 정도 가는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들이다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군용기 헌납식은 조선 전역에서 진행됐다. 당시 조선 각지에서 헌납된 군용기만 모두 50여 대에 달했다. 도별로 성금을 많이 모이게 하고 경쟁하듯이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 맞습니다. 연도별로 성금을 기탁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뭐 비행기가 됐든 뭐 대포가 됐든 이런 성금을 받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지역별마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지주에게 직접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연대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이 잘 들어있는 것이 국방 헌품 기념록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런 것이 항상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민별로 누가 성금 얼마? 네네네. 이름도 다 적어져 있고. 예예. 예. 친일파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과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거둔 헌금으로 마련한 전투기. 전북구의 헌납식은 전주 심상보통학교, 지금의 전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전라북도민과 공무원, 학생 만여 명이 모인 대대적인 행사였다. 그날을 기념해서 현상공무를 합니다. 전투기 헌납에 대한 행진곡, 군가, 전북 도민들이 정성이 담겼다는 것을 이제 가사로 분명히 넣고 이제 상금을 걸고 현상공무한 결과 1등에 당선된 행진곡 하나하고 군가 하나, 이것을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사에다가 취입을 시켜서 LP판으로 만들어서 기념으로 보급도 하고 그 기록을 이렇게 남겨뒀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작년에 발견돼서 일본인들한테 기증받은 건데, 제목은 정벌하라 전북 호요. 전라북도 호라는 얘기죠. 160만 전라북도민의 정성어린 전북 호요. 첫 구절이 이렇게 나가고. 일제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 정벌하라 전북호여. 비운의 역사가 만든 치욕의 노래였다. 저 위에 있는 사진은 궁성요배라고 하는데, 궁성요배가 무슨 뜻이에요? 일황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해서 허리 숙여서 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허리 요자 절배자 써서요. 그래서 정말 90도로 이렇게 깍듯하게 숙이고 있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인이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대로 흰옷을 입은 우리 백성입니다. 네. 조선 민족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공공기관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우리 그 예전에 살던 그냥 민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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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굽혀, 네, 절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그냥 우리네 그,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네, 개인 집에서, 네, 각자, 네, 스스로 알아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예, 요배를 먼저 하고, 예,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했다. 예. 그런 의미. 네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 우리 요즘 우리 뭐 민방위 훈련처럼 어떤 이제 훈련이 하거나, 예, 뭐 이렇게 요식행위가 있을 때는,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황에게 충성한다는, 황제를 위한 하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그런 정신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뇌교육의 일환이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조선인을 침략전쟁 인력으로 동원하고 이용하기 위해 조선 민족을 세뇌시키기 시작한다. 조선과 일제는 하나라는 내선일체와 조선인도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이라는 황국신민화를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마치 무슨 탑같이, 네, 쌓여지기도 하고, 황군 전사 제영령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네. 뭐예요? 이게 그야말로 신사에 모셔놓은 거울하고 위패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일본인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패죠.
그래서 이걸 보고 참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경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동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유리 거울이어야 되는데 예, 예. 동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윗부분도 저 상태가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태양이 이렇게 우글거리고 올라오는 것 같은 일본인들의 그 우길기 같은 느낌 나게 하면서 붉은 태양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신의 영량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제 참배한다라는 의미에서. 일제가 궁성유배만큼이나 조선인들에게 강요하고 나선 것은 신사참배였다. 전체적인 뭐 학술용어로는 신사참배지만은 궁성유배하고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참배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신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고 궁성요배는 가지는 않고 그쪽 방향으로 보고 절을 하는 요 차이죠. 일제는 정치적 군사적 침략을 할 때마다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민간 종교인 신도 신앙을 강요했는데 이를 위해 조선 전역에 천 개가 넘는 신사를 세운다. 조합 사업 상황 회도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도에 이렇게 생색원이 나와 있네요. 일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홍보용 내용입니다. 특히 이렇게 접었다 펼쳐서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이 수리조합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은 수리조합을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곳곳에 수리조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기 동진 수리조합, 고부 수리조합, 이곡 수리조합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남조 수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간척 사업 하게 됩니다. 쌀 수확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내용인데 쌀 수확량이야말로 최대의 재화이거든요. 일제는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고 식량을 증대하기 위해 수리조합을 조직한다. 수리조합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농장주가 주도하고 조선인 대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국 곳곳에 잇따라 설립된다. 특히 군산 개항 이후 일본인 농장이 급속하게 확대된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대규모 수리조합이 집중돼 설치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동진 수리조합이다. 동진 수리조합은 전라북도 정읍, 부안, 김제 지역에 걸친 일대의 수리조합이다. 섬진강 90척의 둑을 쌓고 저수량 21억 6천 입방처, 둘레 18리의 우남저수지를 만들어 3년에 한 번씩 가뭄을 겪은 지방이 일약 벼 45만 석 내지 50만 석 증수를 가져와 오늘날 조선 제일, 아니 일본 제일의 수리조합이다. 1925년에 설립된 동진 수리조합은 곧바로 섬진강 상류에 섬진강 구댐인 우남재를 착공해 1927년 12월 완공한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 남아있는 당시 공사 현장 사진. 대규모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남재는 준공 당시는 물론 1950년대까지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저수지였다. 동진강 유역에 근대적인 수리시설이 들어서고 관계 용소가 확보되면서 미국 생산량도 늘었다. 가장 큰 이익을 본 계층은 동진강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 지주들이었다. 이게 여기에서 수확된 쌀이 우리 국민들을 배불리 먹였다면은 안타까울 것이 없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은 보릿고개라고 해서 피죽을 끓여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끔 수많은 쌀을 수탈해 가는데 활용만 했죠. 예. 결국 동진강 유역 수리조합 사업은 일반 농민들보다는 지주, 특히
일본인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고 식민지 지주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건 이제 영상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철도국에 대한 제작. 문화 영화 제작소에서 네. 만들었네요. 이게 경성역이겠죠? 네. 이게 제작이 된 때가 언제? 예, 이때가 1930년대입니다. 아, 30년대. 네, 90년 전. 예, 예. 아마 이 연세에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제법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네. 90 뭐 요새 100세 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지금 많이 다른 대한민국의 모습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1930년대에 제작한 영상에는 100여 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는 일본 군 그 부대 같아요? 예, 사열장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현대화된 서울 시내 풍경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전력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지는 분수까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거 보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기 중앙청 보이네요. 광화문에. 예. 여기가 아마 서울시청. 예. 조선총독부 건물을 본 세대만 해도. 네. 이 지금 영상에 대한 느낌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난 네. 뒤에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창경궁이라는 궁궐을 일부를 예. 헐어내고 이렇게 동물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창경원. 예. 서울 가면 꼭 들려할 곳 중에 한 곳이 창경원이었던 이런 동물원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가 조선 백성들의 시선을 한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의 왕궁에 동물원을 들여놓고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경복궁 내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 식민 통치의 정점을 찍었다. 그 앞에다가 일자 모양의 총독부 건물을 지어놓고 왕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분이다. 예, 예, 예. 그런 의식을 고치시키려고 만든 영상으로. 예. 경복궁 근정전 앞에 이게 광화문 뒤쪽에다가 총독부 건물이 들어선 것만 봐도 한마디로 상징적인 그 조선 침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인들이 대표적으로 또 활용했던 게 이런 경마라든지, 그러니까 예. 사람들 저 어마어마한 할머니들. 예. 백성들의 눈을 이렇게 좀 쉽게 네. 돌려서 항일 운동이라든지 어떤 민족 잃은 슬픔을 좀 빨리 잊고 더 이상 한일 감정 같이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네. 스포츠하고 경마예요. 야구네요. 예. 아니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벌써 골프가 들어왔었어요? 저 치는 폼 보면은 상당한 고수 같은데 귀족들 사이에서는 유행이었던 걸로 그때 당시에 서양식 그 스포츠들도 많이 들어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라를 되찾겠다고 정말 풍찬 노숙하면서 국내 있지도 못하고 해외 떠돌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각오들, 이런 마음을, 결연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일반적인 생활 모습이라 평온하게 보이지만은 네. 이 당시에도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여러 차례 이쪽에 월세를 보내서 저쪽으로 옮겨 다녀야 되고 네.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생활 모습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각 지역에서는 일경이나 일본인들에 쫓겨다니면서 멋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독립공채 뒷면을 지금 전시를 해놨어요? 네, 앞면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공채가 뭐예요? 독립공채는 1921년도에 제작된 독립공채인데요. 예. 당시에는 물론 많이 발행됐겠지만 지금은 아주 귀한 자료고 임시정부 활동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50원 정도면은 1930년도에 관료들 봉급이 10원 정도였으니까 이때의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큰 돈입니다. 독립공채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미주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권을 사면은 이것을 나중에 정부에서 갚아주겠다. 그런 내용들은 그 독립공채 뒷면에 잘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은 연 5%의 이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이 공채를 사신 분에게 지급을 해드린다는 약속.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조선이 독립되면, 광복이 되면 5년 후부터 30년간 균등 분할 상환에서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하세요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외국인도 살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독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운동 자금을 모으는데 증서를 써주고 현찰을 받는 거죠. 독립공채가 발행됐지만 주권이란 나라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유통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독립공채를 사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민족 조선인들이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동포들도 월급을 털어 독립공채를 사들였다. 성금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독립공채를 산 사람들은 해방 이후 보상을 받았을까? 서울 명륜동에 사는 안모 씨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간직해온 100원권 독립공채를 상환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재무부 직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 전북 군산의 이모 씨가 일제시대 땅속에 묻어뒀던 독립공채 1,000원권 3장을 상환해달라고 했지만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암울했던 시기 독립에 대한 열망 하나로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돈을 털어 독립공채를 구입한 수많은 조선인들. 하지만 해방 후 정작 조국이 그들에게 되돌려준 건 상환금이 아닌 허탈감뿐이었다. 30년 이내에 상환한다고 했지만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외면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높은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또다시 그런 암울한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보기에는 좀
안 좋죠. 그 쓰라린 역사니까 외면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역사 자료지만은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는 그런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부터 독도 망언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은 광복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 일제 강점기 군산 역사관이 강점기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